BTS 바비 인형의 원본이고요. 팬분들이 조금 실망했던 게 얼굴 페인팅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굴을 지워서 조금 더 방탄소년단의 이미지를 더 담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 코, 입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는 게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주도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팬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피드백도 많이 받고, 정국 씨를 예를 들면 너무 약간 섹시한 모습의 사진들을 위주로 참고하다 보니까 이제 팬들의 분의 이미지에 남겨져 있는 정국의 모습은 또 귀여운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그걸 피드백을 반영해서 아예 옵션으로 만들고 있죠. 좀 부드러운 버전에 혹은 좀 카리스마 버전에. 멤버들이 다 나온 건 아니죠? 네, 지금 멤버분이 저희가 작업했던 멤버 5명이고요, 5분이고 두 분은 아직은 준비 중. 제가 한 2년 정도에 그때 뭐 더 스토리에서 한복 인형을 제가 한번 전시를 촬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전부 다 여성이 주인공이었다 보니까 하나 정도는 조금 남성 인형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 때 아이돌이라는 뮤직비디오가 BTS에 나왔는데 한복을 입고 이제 춤을 췄어요. 아, 그 BTS라는 아이돌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세계적인 한국의 얼굴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되는 BTS 태영 씨를 만들었었어요. 이거를 제작하고 나서 전시할 때쯤에 그때 바로 마텔에서 뭐 방탄소년단 인형 출시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비 인형 리페인팅은 원래 저희가 하고 있던 분야였던 거고요. 이건 초상권의 문제도 없이 저도 또 재밌게 또 작업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뭐 방탄 같은 아이돌은 그리기 어려서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게 그런 꽃미남들은 특히 더 어려워요. 역시 어렵고요. 그래도 조금 더 뿌듯함은 있고 해외 배우분들을 많이 했던 이유는 해외 배우분들이 더 유명하니까 했던 것도 있었어요. 사실 한국 아이돌을 꼭 방탄소년단만 한 건 아니었고요. 뭐 블랙핑크 제니부터 시작해서 뭐 세븐틴 이런 멤버들도 하고 있는데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조명이 되기 때문에 꼭 국내 피드백이 아니라 해외 피드백도 되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커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오히려 리페인팅 하면서 느낀 것도 있죠. 일단은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사진 수집이고요. 계속 눈에 익어야 돼요. 영상도 많이 보고 무대하는 것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인형을 얼굴을 지우고 나서 스케치를 하고 이제 스케치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스케치를 지었다 그렸다 반복해서 가장 인형에게 적합한 형태의 이목구비를 넣어주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인 표정을 만들어주면서 마지막에 헤어스타일링 가볍게 해주면서 완성. 멤버분들마다 선호하는 각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지민 씨의 가장 특징적인 표정이 약간 고개를 들은 표정이라면 정면을 그려더라도 고개를 든 것처럼 그려요. 원래는 이제 혼자 주로 작업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그맣게 팀을 꾸려서 같이 이제 작가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각이 저 혼자만의 시각이 아니고 눈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면밀하게 검토도 되고 품질 좋은 그런 인형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전시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저희 자체 상품도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요. 이제 이렇게 재료들을 인형에 따라서 혹은 그리고자 하는 피규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재료들을 좀 소분해서 키트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합리적인 금액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링크를 확인하시면. 판매가 좀 잘 돼야겠네요. 판매도 판매인데 이제 이걸로 해서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취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좀 쉽게 경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면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는 게 일단은 좀 목표는 계획이에요.